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킨입니다. 오늘은 브이믹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포토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번역이 이상해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한글 버전에서는 사진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는 포토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먼저 넣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넣어봤고 이렇게 장표들을 넣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표들을 이렇게 넣으시고 레이아웃을 넣으실 때 한 장 한 장씩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여기에서 레이어를 넣겠죠. 이렇게 PPT 자리, 카메라 자리. 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아까 세팅을 해놔서 한 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을 만드실 때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집어 넣으신다 이러면 여러분은 초급반이십니다. 초급반이시고 중급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카피 프롬을 누르시고요. 내가 카피하려는 기본 소스, 아까 얘니까 1번 인풋이죠. 1번 인풋에 레이어 멀티뷰를 가져오겠다.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1번 오케이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중급반이고요. 그럼 고급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급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폴더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폴더를 만드시고 이렇게 폴더 안에 순서대로 이름을 만들어 둡니다. 이름대로 정렬할 수 있게 순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핑용 장표에도 이렇게 1, 2, 3으로 저는 구분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시 VMix에서 Add Input 누르셔서요. 여기서 Photos 들어가셔서 Browse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죠.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가져와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얘는 폴더를 가져오는 애기 때문이에요. 폴더 선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an entry folder of photos to display as a slideshow. 슬라이드쇼를 저희는 만드는 거예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쇼가 생겼죠. 이렇게 방향으로 하면 다음 장이 넘어가는 슬라이드쇼가 생겼고, 여기에서 한 번만 레이어와 포지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했던 애랑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하시면 여기에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플러스, 자, 제가 루핑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dd Input 포토스 브라우저 누르시고 앞으로 나와서 아까 여기 루핑용 만들었죠. 더블클릭 오케이 하면 이렇게 루핑용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토스에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자, 살펴보시면 먼저 이 메인 타이틀 포토스, 이 루핑용 포토스를 볼게요. 여기에서 제너럴에서 이 표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풋이 PGM으로 넘어갔을 때 플레이를 할 것인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건지, 그리고 넘어오면 멈출 건지, 이 표시가 루프 될 거에는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루프할 소스기 때문에 루프를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네,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좀 빠른 감이 있죠. 그럼 이 속도는 어떻게 조절하냐,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면요 슬라이드 쇼 세팅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 트랜지션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10초로 하면 한 사진이 10초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효과, 전환 효과죠.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라이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 네, 이렇게 천천히 2000초로 해볼까요? 2000ms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기에 숫자를 쓰셔서 숫자로 네, 다른 숫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도 뭐 3초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프아웃에서 자 이제 루프아웃을 받고 레이아웃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바로 일단 첫 번째 루프를 꺼야겠죠. 루프를 꺼야 됩니다. 두 번째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는 시간이 있을 텐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GM에 넘어갔을 때 저절로 플레이가 되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지를 체크하는 버튼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넘어가면 플레이가 되면 안 되겠죠. 이 화면이 선택돼서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플레이 위드 트랜지션은 꺼놓고요. 리스타트 위드 트랜지션도 꺼놔야 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꺼놓고 마지막으로 포즈 애프터 트랜지션은 네, 꺼놓으시든 켜놓으시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꺼놓을게요. 꺼놓겠습니다. 그러면 X 누르면 얘는 넘어갔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 미리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를 한 다음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3분의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인지 두 번째 페이지인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미리, 만약에 두 번째 페이지다 미리 세팅을 해놓고 넘어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토스에 대한 기능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현장에서 100개가 넘는 인풋을 넣어가지고 VMix에서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뜨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약간 다른 레이아웃 때문에 레이아웃을 여러 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10개? 그런 다른 레이아웃을 쓰는 경우에도 한 20개 정도면 다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스크롤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이 안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아서 VMix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포토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VMix 기능, 유용한 VMix 기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방!